안녕하세요. 김재규 경찰학원의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김나행이라고 합니다. 저희 학원에서는 킥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보다 쉽게 영어를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이제 킥이라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바처럼 저희 학원에는 입문 과정, 기본 과정, 실전 과정을 통해서 3단계로 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입문 과정에서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어휘랑 문법, 독해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킥2의 기본 과정에서는 이론을 통해 가지고 이해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과정을 독해하고 문법으로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고, 킥3에서는 이제 실전 문제풀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그렇게 이제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맡고 있는 킥2의 기본 문법 수업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제 수업의 특징은요, 이제 당연히 문법은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되지만, 이제 암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요약 정리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자꾸 반복을 해서 익혀줄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저는 이제 문법은 이해를 중심으로 해서, 암기를 베이스로 해서, 결국은 패턴 훈련을 통해가지고 문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2달 과정 동안 많이 무한 반복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좀 친숙하게, 아, 문법에 어떤, 예를 들면 explain 이란 단어를 봤을 때, 삼형식 동사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할 수 있도록 무수히 많은 패턴 훈련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은요, 이제 보통 다른 학원에서는 단과를 통해서 과정을 많이 늘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3개월에 끝낼 수 있는 문법을 6개월 뭐 이런 식으로 쭉 늘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제 수업에 오시게 된다면 이렇게 늘어지는 수업이 아니라 이제 2달 안에 마무리를 할수 있는 알짜배기만 골라서 이렇게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좀 많이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핵심 파기부터 적용까지 해서 이제 2달 과정을 한 큐에 이제 해결할 수 있도록 저는 이제 맨 처음에 어떻게 한다? 이해를 시키고요. 그 다음 이제 요약 정리를 통해 가지고 암기를 시켜주고, 그 다음 기출 적용 문제를 줌으로써 이게 실질적으로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쉽게 알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시켜 줄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이제 다른 학원에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이제 저희 학원에 와가지고 저랑 수업을 듣게 되면 좀더 빠른 속도로 문법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제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예, 김재규 경찰학원 김나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